새해를 맞아 각 분야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의 올해 희망과 포부를 들어보는 신년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아직 배울 것이 많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욕으로 똘똘 뭉친 새내기 검사와 경찰관을 백승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책상 한쪽에 서류가 가득 쌓여 있어 쉴 틈이 없습니다. 하루에만 평균 10개의 강력 사건들이 김대영 검사에게 맡겨집니다. 수천 장의 서류를 봐야 하는 김검사에게 손가락 골무는 필수품. 매일 자정이 다 돼서야 일이 끝납니다. 김검사는 지난해 4월 춘천지검에 첫 부임했습니다. 강력과 마약 사건을 맡으면서 사회 악을 뿌리 뽑는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고된 업무량과 사건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도 들지만 올해도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되새깁니다. 비리나 아니면은 해악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법치주의나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심윤영 순경은 출근하자마자 권총부터 챙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직접 부딪혀야 해 철저한 대비가 필수입니다. 쉴 새 없이 내려지는 출동과 순찰 지령. 밤이면 술에 취한 사람들의 폭언과 폭력에도 강경하게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이기 때문에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쁨을 느낍니다. 일본인 유학생의 여권과 비행기표, 지갑을 찾아준 경험이 있습니다. 말은 잘 안 통했지만 굉장히 고마워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강원도에서 살인과 폭력, 절도 등 5대 범죄가 점점 늘어 한 해 2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 올해는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